네,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앞서서도 뭐 강민석 캐스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PBR 한 배 미만 종목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40% 이상 늘었다 이렇게 좀 전해 들었는데 이 포인트들이 참 씁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투자 포인트를 또 찾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 많이 주식들이 떨어졌는데 사실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있다 또는 뭐 종목이 많이 떨어졌더라도 내가 좀 잘못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늦게라도 깨달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까 설명 나왔다시피 1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이 예. 지금 PBR 장부가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성장성이 부각되는 저평가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PBR을 보면 0.92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8. 보통 코스피는 1 아래로 떨어졌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게 저평가가 되었다. 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수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세 전환 나오는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좀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은 좋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리고 실적 네. 개선률을 좀 체크를 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정답인 거거든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실적만 체크를 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가,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어땠고 그 기업이 지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ROE 하니까 생각이 난 투자 대가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예. 하면은 이걸 강조하는 대가가 한 명 있거든요. 예. 누굴까요?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네. 건가요? 워렌 버핏. 네. 네. 그렇죠. 워렌 버핏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예.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가 안 되는 기업은 투자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전략이 두 개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해요. 뭐 성장 주가 성장 전략에서 ROE 이게 20% 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 ROE에 좀 우리도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평가된 주식들 많은데 성장성 있는 주식을 찾을 때는 또 이렇게 수익률을 잘 보여주는 기업을 찾는 것만큼 쉬운 방법은 또 없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서 이 ROE 비율들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기에 좋은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가치주로서의 평가를 받을 때 보면은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때 진입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손해를 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과거 통계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이제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지금 사실 이 성장주들도 가치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견그룹에서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뭐 1조 원에서 5조 원 사이 그런 그룹들 사이에서 좀 알짜배기,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을 만한 주식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제가 그런 기업들 뭐 간단하게 한두 종목 정도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늘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들은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나오고 거기에다가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ROE, PBR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지표에 따라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저평가주들을 찾으면 좋다. 오늘도 그래서 섹터를 제가 저평가 섹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표들이 좀 왜곡이 많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 PBR이 1 이하면 싼 건데 그 PBR을 계산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는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뭐 재고자산 같은 거 이런 예. 항목들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을 했을 때 내가 이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해서 청산을 당했어요. 이제 주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다 받아야 되는 건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이번 시장 통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예. 이 부분은 추후에 시간이 있을 때 소개를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그런 지표들에서 뭐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제외를 하고서 계산을 잘 해봤을 때 그 기업 가치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소식들을 시간적 여유만 두고 본다면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주식들에 좀 투자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제 PBR 1배 미만 종목이 작년 대비 40%가 늘어났어요. 이게 코스피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이 늘어난 건데 100개가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코스닥 종목들까지 하면은 수백 개가 되겠죠. 그 종목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2,000개 종목을 모두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수백 개 가운데 몇 종목을 추려내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시장인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좀 포기하지 마시고 저평가 종목들 이제 퀀트 투자라고 하죠. 좀 실적에 기반된 기업 가치에 기반된 투자에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을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공부가 필요한 시간이다. 인내의 시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실적을 비교했을 때 실적 대비 주가 크게 떨어진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보세요? 사실 떨어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일단 오늘 소개드릴 종목 중견그룹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종목은 HM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업황 같은 거를 일단 배제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도 저평가 주식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정말 컸습니다. 2020년도 초기 2,000원대에 움직임 보이던 주식이 이제 5만원대까지 거의 25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이제 실적적인 요인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도 하단에서 재무 내용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은 부채 비율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제 PER, PBR 같은 경우도 PER은 2022년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1.17배가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BR도 0.61배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주식들은 결국에 이제 기간적 조정이 충분히 받아진 이후에 재차 상승 랠리 나와주는 경우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 급등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정 수준 이하로는 주가가 빠지지 않으려는 모습 그래도 보이고 있어요. 현재 25,000원 수준에서 이전 저점을 크게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이 21,100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23,000원 이번에 증시 폭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해운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해당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지 보시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유니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전에 8만 원대까지 조정이 한 차례 크게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탄소 포집 관련주 그리고 탄산 칼륨 관련해서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 점유율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도 뭐 재무적인 요인을 잠깐 간단하게만 보면요. 뭐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이제 8천억 정도 나와주는 기업인데 뭐 실적 정말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매출액도 1조 6천억까지 이번에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뭐 청산가치라든가 뭐 PER 뭐 이런 수준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한번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좀 저평가 중견 그룹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룹들을 보시면은 아까 종목도 그랬지만 다 쌍바닥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으니까 해당 구간 지지를 받는지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체크해 줄 종목은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종목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죠. 거의 뭐 7, 8배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뭐 이전 저점이 조금 이탈이 되기는 했지만 뭐 크게 부담감이 크게 발생할 정도로 이탈되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꺾여 보이기는 하지만 이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뭐 현금 비율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청산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 이 중견그룹에서 제일 현금이 많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좀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가지 종목 정도 이제 중견 기업으로 꼽아 주셨는데 뭐 유보율도 확인을 좀 해보면서 재무 구조를 좀 하나하나 좀 비교를 많이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요인들이 필요한데 사실 요새 시대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좀만 인터넷 서핑을 잘 해보시면은 예. 다 정리해가지고 알려주는 곳들이 있어요. 예. 이제 저도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써서 우리 공부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부지런해져야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그래도 최선 우주 하나는 꼽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을 좀 보세요? 지금 시장의 좀 업황 전망이나 이런 걸 좀 같이 곁들여서 볼 만한 종목이 있나요? 일단 아까 세 개 말씀드렸던 예. 종목 중에는 유니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8만 원에 소개를 드리고 예. 13만 원에 제가 목표가를 한 차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해당 종목 다시 좀 재차 내려와주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예. 이 기업 가치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 관련 섹터들 주목을 또 많이 받았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로서 대장주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산칼륨 시장 점유율도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1위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가격 결정권이 예. 있는 기업들이요. 시장 점유율이 이제 1위를 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생겼을 때 이 가격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격적 요인을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ER, 아까 PBR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ER이 이제 4.89배 수준 연결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제 PBR 같은 경우도 0.89배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98,000원 이하 구간에서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횡보 길게 했던 구간인 8만 원 구간 이제 손절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13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동일하게 13만 원 똑같이 기업 가치 고려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참 PBR, 뭐 PER 그리고 ROE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옥석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이제 최선호주를 유니드를 꼽아주셨는데 오늘 참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붙으면서 최근 들어서 살짝 좀 반등하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6%대 상승력이고요, 96,800원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 목표가 13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매번 저희 비슷한 이야기만 해서 다들 참 힘든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빅스텝을 밟았고 금통위에서 그리고 네네. 미국 같은 경우도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9.1% 이제 결국은 이제 재료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장 방향성을 이번 주 본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내일까지는 우리가 네. 좀 관망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어떠한 큰 이런 악재가 발생을 예. 했을 때 하루 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서 공격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도 시장을 보셔도 계속해서 위아래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는 좀 관망세 유지를 하면서 좀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지를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는데 그 방향성이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에 9.1%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제 우려감이 예. 아니죠. 좋은 소식이죠. 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 이 CPI 발표 전에 백악관에서 예. 미리 좀 이야기를 해줬죠. 이번에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표가 나와준 이유가 이번에 유가 하락이 반영이 안 된 수치다라고 이제 좀 공격을 하는 그런 예.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증시를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하려는 이제 시장 경기 자체에 대해서 좀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 지켜보고 시장 잘 견고하게 바닥 다져주는 모습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은 이제 움직임을 보여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력이 좀 하루빨리 추세적으로 돌아와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시장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